펜. 자, 감기약 계속해서 종합감기약으로 갑니다. 종합감기약도요, 많이 드시면 무슨 중독이 올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잘 모를 때 제일 많이 먹는 건데요. 카페인 중독이 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가 봐요, 김 교수님. 네. 그 종합감기약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합감기약에 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감기약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면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복용하는 종합감기약 안에는 그 콧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이 항히스타민제에 의해서 졸음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졸음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다른 진통제의 진통 효과를 좀 더 증강시켜서 이제 통증 조절 효과를 목적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먹는 이런 종합 감기약이 들어있는 카페인의 경우는 1회 성인 1회 복용량을 기준으로 한 30에서 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복용을 기준으로 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이제 복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권장되는 하루 최대 카페인 복용량은 400mg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이 있죠. 뭐 커피라든지 또는 그런 에너지 음료와 같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카페인의 용량이 하루 권장량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복용하시는 약에 카페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네. 근데 카페인은 커피에 많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커피 엄청 사랑하는데 그러면 종합감기약도 굉장히 흔하게 드시고 그럼 종합감기약 드실 때는 좀 커피를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안 드시기는 어려울 거고 좀 더 그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카페인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은 내가 복용하는 종합감기약에 카페인이 있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 예. 그 약 포장지나 약 라벨에 보면 무수 카페인 또는 카페인 무수물이라는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 내가 지금 복용하는 약에 카페인 성분이 있구나. 그래서 복용하는 이제 커피나 아니면은 그 콜라에도 저희가 카페인이 들어있죠.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쉽게 마시는 캔커피 안에도 카페인이 약 70mg 들어있고 일부 그 에너지 음료에는 좀 더 많은 6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복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무수 카페인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약에 이렇게 그 이제 뒷면을 보면은 무수 카페인이라고 써져 있다는 것은 이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감기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오남용 사례들은 이게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약국 가서 그냥 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래서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나오는 감기약, 이걸 어떻게 복용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시죠. 이제 감기약을 증상에 따라서 골라서 드시는 게 좋은데 잘 모를 때는 사실 약사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코가 많이 막힌데 코감기약을 이제 먹으면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뻥 뚫리니까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코감기약의 코를 그 뚫어주는 성분이요.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밤에 자다 무서운 악몽을 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다가 깼는데 또 잠도 잘 안 오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류성 식도 증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데 코감기약을 먹자마자 주무시게 되면요. 이게 또 식도 쪽에 조여주는 근육, 과략근이 이게 풀려가지고 위식도 역류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막 더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려면 약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잘 모를 때는 약사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시는 게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